이번에 뜬금포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제 로또를 한 20만원, 30만원치 사잖아요. 예를 들어. 네. 로또 근데 하니까 생각났어. 한 번에 제가 거의 한 5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해갖고 쭉 샀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지금까지 했으면, 한 수억 거지, 되겠지. 소확까지는 한 아니고. 수천은 되겠지.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제가 한 100만 원 정도를 쓴것 같아요. 많이 이때까지. 쓰는데? 많이는 안쓴 거죠. 따지고 보면. 나온 지 오래됐으니까. 근데 이제 어쩌다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그렇게 샀는데, 한 번은 안 돼요. 로또 맞을 수 있는 띠라든지, 운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올해 네. 이제 이 달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게 저도 이제 신점을 보는 사람이라는 확 스치는 건데 오하고 묘가 스쳐요. 말띠하고 토끼띠가 스쳐. 선생님 본인은 토끼띠입니다. 지금 방송할 때가 아닌 이거 찍을 때가 아닌데 지금 이러면서 어쨌든 말띠하고 토끼띠가 스쳤는데 이분들이 이달에 운대가 좀 좋아요. 흔히 말해서 내가 조금 당첨 수도 있고 횡재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쇠복이 조금은 따르는 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조금 내가 만약에 이거에 투자 목적이 아니라 그냥 흥으로 여흥으로 한다 치면은 조금만 즐겨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약간 중박을 칠수 있는 띠는 뱀띠라 그래요. 뱀띠가 조금 중박을 칠수 있는 달이니까 그렇게 조금만 유념하셔서 내가 뭐 소리당이 그랬어. 솔직히 이거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더라. 나 구독자도 별로 없어. 근데 아 소리당이 그랬어 이러면서 뭐 영끌 이거는 하지 마시고 뭐든지 선택은 본인의 몫이에요. 모든 투자는 그럽니다. 저는 그냥 조언만 드릴 뿐이에요. 괜히 영끌하고 비투했다고 나한테 뭐라고 댓글 달지 마세요. 다 본인의 실수입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여운만 즐겨 보시면은 그래도 내가 소소한 재미가 있지 않으실까? 그러다가 1등 되면은 반띵. 어쨌든 그렇게 소소한 재미가 있을 수 있는 해니 달이니까 그렇게만 조금 진행해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나머지 띠분들은 나는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아유 내가 그거 다 맞추고 다 알면은 흙을 왜 밟고 다녀?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같이 날라다니지. 어쨌든 도움만 받으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토끼띠, 말띠, 그 다음에 뱀띠 분들은 양띠 조금 아닌가? 뱀띠, 아 이거 보지 말래매 편집 아니, 양띠가 아니라 뱀띠 오 뱀띠. 아니요 토끼 묘오뱀 오가 말이에요? 아,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말띠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만 해보세요. 그러시면은 소소한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도 당장 사러 간다 이러면서 나는 사면 안 되겠어요, 저는.